아, 동의입니다. 원투 원투 하나 둘 셋. 또 뭐 이거 또 뭐야 이것도? 이 인터뷰는 모든 멤버가 참여하게 되는 인터뷰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멤버 이름 그리고 한 문장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고 긴 한 문장이든 짧디 짧은 한 문장이든 상관없이 요 혹은 다 로만 끝나면 됩니다. 대신 뭐뭐 했는데요와 같은 문장도 한 문장으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에 모두 대답하면 끝! 한 문장으로 하는.. 아 우리 말 많이 할까봐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똑똑하네. 한 문장으로 빨빨빨빨 하고 딱 끝내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질문은 괜찮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플러스 어떤 멤버가 제일 길게 자기소개 할 것 같나요? 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안 되는 한마디로 하는 거잖아. 최시원입니다. 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우린 슈퍼주니 어예요. 신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우!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슈퍼주니어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슈퍼주니어의 바다같이 넓은 남자 니모처럼 귀여운 동해입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예술가의 목소리 예성입니다. 슈퍼주니어 리더 날개 잃은 천사 트기트기 이팅입니다. 저는 슈퍼주니어의 자체발광 부성미남 은혁입니다. 길게 자기소개를 하는 멤버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길게 하는 건 대부분 이특이 형. 특이 형입니다. 이특 씨가 가장 길게 할 것 같습니다. 특이 형이 제일 길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동해 형 같기도 하고. 이특이 형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늘 길게 얘기합니다. 뭐 보나마나 뻔하지. 이특이지 뭐. 아마 제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은혁? 은혁이가 은혁이지 않을까. 맞아요? 자기 어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은혁이가 잘할 것 같고. 왜? 건방져 보여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시킨 거야. 이번 곡 설명을 직접 해본다면 아 제가 또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멋진 곡입니다. 좋은 곡입니다. 네, 이번 곡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켄지 누나와 함께 작업한 컬린이란 노래인데요. 우리 멤버들도 데모 듣자마자 엄청 좋아했던. 너희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이거를 가사를 싹 외워와가지고 왜요? 아직 나 다랑교 안 썼거든? 뭐 덤벼. 그래서 이 콜린 겨울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막 피어날 때 새싹들이 하고 꽃이 날 때 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곡 설명을 제일 잘할 것 같은 멤버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이특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 이특이 형. 이특이 형. 이것 또한 이특 씨가 잘할 것 같습니다. 이특 씨가 언제나 항상 곡 설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는 이특 씨가 가장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번에 시원 씨와 그리고 또 예성 씨가 이 곡을 좋아해서 그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뭐랄까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제일 말을 앞장서서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완벽하게 외워서 구사를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곡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적 굉장히 또 좋아했던 가수분들 또 약간 그런 분들의 감성이 조금 담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작곡가 켄지 누나께서 직접 곡을 쓰신 노래고요. 제가 데모곡 들었을 때부터 너무나 제 감성이에요. 너무 좋은 곡이에요.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끝난 후에도 제가 차에서도 정말 무한반복, 운동할 때도 무한반복 했던 것처럼 우리 들으시는 엘퍼 여러분들도 이제 이 봄에 끝나가는 이 끝자락 겨울에 여러분들 저희 콜린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간 아련한 옛사랑 그리고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컬린 영미야! 나 잘하는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안 당하는데? 자, 오늘 뮤비와 가장 찰떡인 멤버는? 오늘 멤버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까 보니까 다들 잘 어울리던데. 레오. 저는 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죠 뭐. 누구겠어요. 이게 다 뭐 자기라고 했겠죠?
저는 오늘 좀 겸손하게 가려는데 그래서 찰떡이 멤버는 려욱이의 그 미성, 그 예쁜 목소리와 이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여욱 씨가 역시 이런 감성적인 거와 립싱크 뭐 이런 게 되게 전문인 것 같아서 저는 여욱 씨가 가장 잘하는 찰떡인 멤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단체 촬영했을 때 규현이 옷 되게 이쁘더라고요. 신동. 근데 사실 멤버들 옷을 눈여겨보지 않았어. 이런 뭔가 슬픈 감성의 느낌은 역시 이동해지. 또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동해 씨. 예성 형이 좀 스타일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옷을 또 좋아하고 또 잘 입는 좀 멤버라서 오늘 푸들머리, 귀여운 머리를 또 해가지고 오늘 좀 찰떡이 멤버는 예성이 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건다면 바로 받을 것 같은 멤버는? 지금 아마 다 처자고 있을 거예요. 거부하겠습니다. 려욱이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멤버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장 먼저 답을 하고 가장 먼저 연락을 해주는 멤버가 려욱이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날 려욱이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형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혁이 형. 은혁이 형은 항상 잘 받을 것 같아요. 진짜 걸어볼까요 지금? 또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받으면 어떡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신동. 지금 저 다음 촬영 신동 형이라서 지금 저기 뒤에 있을 거예요. 에이 안 받는 사람 없지. 아, 내 전화는 다 받지. 전화기가 없네. 아 다행이다. 동해? 왠지. 신동 형, 형이 전화를 잘 받습니다. 근데 정말 한 4초면 끝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고 어? 안녕? 하고 끝냅니다. 아니 걸어볼래. 신동 형 번호가 있나? 신동 형은 바로 받지. 동해야? 어디야 형? 집이지? 알았어요 형. 맞죠? 오늘 촬영에서 나는 이 멤버 때문에 크게 웃을 것 같다 혹은 웃었다. 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번 크게 웃었는데? 신동이 촬영장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동이가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잘 살리고 신동이나 시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 자체가 너무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why not? 시원? 형의 이런 제스처들을 보면은 가끔 되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서 딱 그 확실한 이목구비로 제스처를 하는 게 좀 가끔 이렇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피철? 그냥 그 형은 그냥 웃겨요. 네. 짧게 있어도 길게 있어도 참 재밌는 형. 아까 저 마지막 그 솔로 파트 하는데 조규현이랑 이동해 때문에 웃느라고 립싱을 놓쳤습니다. 그 미친놈들 때문에. 동해 웃었잖아. 아 동해 걔는 왜 그래? 한 번 웃으면 멈추지 못해. 저 때문에요. 저 때문입니다. 아, 나 너무 어려워 이거. 제 가사를 좀 틀리고 또 많이 웃음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곡에서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았던 멤버의 파트는 어디? 전 제 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전 제 파트가 제일 좋았는데. 내 파트. 예. 좋았어요. 깨꼬리 파트죠 저기. 그 희철이 형 파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희철이 형이 그 2절 B 부분을 불렀더라고요. 예. 와 참 좋습니다. 규현이 우리 멤버가 다 같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규현이의 내가 그 덤덤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 규현이가 한번 이 노래를 완곡하는 것도 나는 들어보고 싶어 기다려줄래 지금 내 여긴 내 파트입니다. 시작할 때 이제 나오는 두 번째 파트였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규현이가 I'm just calling you 처음 나오는데 아 거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희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않을까. 그 2절 부분에 2절 벌스 부분 초반에 나오는 화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 인터뷰를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멤버는
반대로 가장 매끄럽게 자랄 것 같은 멤버는? 못할 거 어려울 것 같은 멤버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거 보통 항상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멤버는 일단 동해가 동해 이 인터뷰를 가장 어려울 것 같기보다는 인터뷰 자체를 항상 어려워하는 멤버가 이동해예요. 이동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 뭐 노래 오늘 콜린 소개라도 하고 뭐 마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아 여기 있네. 오늘 이 인터뷰를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멤버는 나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이거 좀 어려워요, 이 인터뷰.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부끄러워할 것 같은 멤버가 우리 희철 씨. 매끄럽게 잘할 것 같은 멤버. 저를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매끄럽게 근데 잘할 것 같은 멤버도 희철 씨. 희철 은근히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할 것 같아요. 나 끝나봤네. 이유를 계속 얘기해야 돼. 은혁? 네. 왠지 은혁 귀현 또 게임을 잘해. 이런 것들 의외로 약간 센스 있게 좀 신동이 형이 이런 거 좀 간단명료하게 따다닥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매끄럽게 가장 잘할 것 같기보다는 틀린지 모르고 계속할 것 같은 최시원. 그냥 혼자 길게 얘기할 것 같아. 요든 다든 다 끝났는데도 계속 혼자서 왠지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이번 뮤비를 맞이할 엘프들에게 한마디. 엘프 기대하숑. 2022년도에도 슈퍼주니어는 계속 멋있을 예정이다. 이번 추운 겨울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따뜻한 뮤비를 찍어봤는데 보시면서 약간 불멍하듯이 저희 뮤멍하세요. 뮤멍.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행복하시고 컬링과 함께 시작을 하셔가지고 멋진 시작과 함께 또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2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또 행복한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슈퍼주니어로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무대 세팅이 굉장히 이쁘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간직하실 만한 뮤직비디오로 남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제가 나오는 부분 극세사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처럼 가지 마요 나왔을 때 그 느낌에 이거는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이고 훨씬 더 그때는 좀 슬픔만 막 있었다면 이번에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뭔가 슈퍼주니어들이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느낌을 엘프들이 엘프 외로워하지 마. 저희 컬링이라는 음악과 이 뮤비 그리고 저희의 이제 모습은 완벽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성적이고 추운 겨울을 봄이 될 때까지, 봄이 오는 그 순간까지 같이 들으시면서 따뜻한 봄을 같이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2022년 힘차게 달려 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발라드 곡으로 나오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비처럼 가지 마요. 이거 노래 제목을 가지 마요를 붙여가지고 비처럼 가지 마라고 할 순 없잖아. 그건 너무 노래가 건방져 보이잖아.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비처럼 가지마. 이거 너무 건방져 보이니까 노래 제목 만든 이동해를 제가 오늘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들어. 아무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슈퍼주니어 곧 와요. 기다려요.